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이제 어리얼링거 메서드 두 번째 주 시간인데 지난주에 교과서 40페이지 중간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오늘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죄송합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한 중간쯤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오늘은 그 익스피리언스 부분을 마치고 뒷부분 할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 오디올링걸 메서드 ALM 청아식 교수법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제가 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는데 그렇게 댄스하게 우리가 이 교수법이 왜 등장했으며 왜 당시에 이 교수법을 채택을 했는지 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두텁게 이야기한 건 지난주가 처음이었어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론, 배경적인 이론, 백그라운드 theory가 theoretical background가 있는 그 교수법으로서는 최초의 교수법이기 때문에 교수법의 개발과 어떤 채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한 그 타이밍이 바로 오디올링걸 메서드가 있었던 그 시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GTM이 유행을 했고 그 다음은 이제 다이렉트 메서드가 했고 그 다음은 오디올링걸 메서드가 연도 순이 쭉 있는데 그 연도 수는 제가 아직까지 알려드리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 연도를 여러분이 아셔봤자 그 흐름에 대해서 기억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네다섯 개는 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현재 도달해 있는 그 교수법이 왜 등장했는지 이해가 더 쉽죠. 그래서 조금만 교수법에 대해서 개별적인 인디비주얼 메서드를 조금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도별 순차적으로 그 발전 단계를 제가 한번 썰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 우리가 listen and repeat 계속 하다가 이제 맞췄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네, 여기요. 37페이지 중간까지 했는데, listen and repeat을 계속 했는데, 거기서 쓰인 것이 drill이라고 했어. 그쵸? drill? drill을 하는데, 이제 drill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한 게, X, 그 뒤에서부터 여기서는 이제 listen and repeat을 주로 한 거죠. 이 전체적으로 listen and repeat을 주로 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backward build-up drill, expansion drill하고 틀린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한 프레이즈씩 한 단어씩 확장시켜서 listen and repeat을 하는 걸 backward build-up drill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왔던 drill이 chain drill이에요. chain drill은 T가 S하게 얘기하고 S1은 T가 S1이랑 롤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S1이 S2랑 롤플레이를 하고, S2가 S3랑 롤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지막 학생이 T랑 다시 롤플레이를 하면서 끝나는 거, 그게 체인 드릴이었고, 또 하나 드릴이 더 있었는데, 여기 repetition drill. 이거는 말 그대로 교사가 읽고 그거를 따라하고 어떤 반복해서 mimic, 카피하고 imitation 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체인을 했, 아, 세 가지의 드릴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백 여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주인이 손을 달라고 했을 때 강아지가 우연히 손을 주니까 또 주인이 손을 달라고 했을 때 강아지가 우연히 손을 주니까 아이고 잘했다. 손을 주고 아이고 잘했다. 손을 달라 손을 주고 아이고 잘했다를 몇번 정도 반복을 해요? 여러 번 반복을 하면 나중에 손 했을 때 아무것도 제공이 안 돼도 손을 주는 행위가 어떤 버릇으로 굳어진다고 했죠. 그쵸? 요것만 가지고 와서 한번 지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요 부분이요. 네, 이 부분만 가지고 와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우리 수업으로 돌아가요. 우리 수업으로. 우리 수업으로 돌아갔을 때 교사가 읽어요. 뭐였죠? Good morning, something. How are you? 뭐였나요? 예. Good morning, Bill. Good morning, Sally. 이러면서 How are you? 이러니까 Fine, thank you. And you? Fine. Where are you going?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주인이 손 달라고 하는 행위는 여기서 바로 교사가 무언가를 읽는 상태예요. 교사가 무언가를 읽는 상태고, 강아지가 손을 주는 행위, 바로 여기가 아이들이 따라서 읽는 상태예요. 그리고 잘하면, 아이고,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틀리면 거기 좀 이상하네 하면서 체인 드릴이나, 거기, 이거, backward repetition drill, expansion drill 같은 걸 하면서 다시 고쳐주고 다시 하죠. 언제까지예요? 올바로 따라할 때까지. 제대로 된 이미테이션이 될 때까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good morning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나도 모르게 이제 그거에 대한 알맞은 응답으로 good morning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혹은 주인이 How are you? 라고 물으면, 주인이 손 했을 때 손을 주는 강아지처럼 A라는 사람이 How are you? 라고 나, 아이고, How are you? 라고 나에게 물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fine, thanks, and you? 이렇게 응답을 할수 있고 또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물으면 I'm going to the post office. 이렇게 자동적으로 말을 할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반복 훈련을 통한 여러분 반복 훈련을 통한 습관 형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습관 형성. 습관 형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듀오링골 메서드가 미친 듯한 이 반복 학습을 하는 이유는 내가 뭐 how are you라고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how are you라고 했을 때 내가 fine thank you and you라는 그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예요. 그게 뭐로 인해서 돼요? 반복 훈련.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습관 형성 영어로 habit formation이라고 합니다. 습관 형성은 habit formation이라고 해요. 자, 습관 형성 굉장히 중요해요. 오듀오링골 메서드를 하는 이유는 그러한 발화 자체를 하나의 습관으로 형성시키기 위해서, habit formation을 위해서 반복 훈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걸 위해서 반복 훈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habit formation을 위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습관이 한번 잘못 형성이 되면 여든까지 간다 그래요.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 형성된 습관은 고치기 힘들다. 맞죠? 적어볼게요. 한번 잘못 형성된 습관은 고치기 힘들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는 뭐 만국공통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습관은 올바른 습관이 형성되어야 한다. 잘못 형성이 되면 안 되고 습관은 한번 형성이 될때 올바른 습관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틀릴 경우 반드시 즉각적으로 곧 수정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틀려도 가만두면 자기가 알아서 고치겠지. 이렇게 하면 잘못된 습관이 형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틀릴 경우에 반드시 즉각적으로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 혼자서 습관이 어려우니까 교사가 알맞은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교사의 피드백 항상 즉각적으로 이유는 왜요? 알맞은 정확한 습관 형성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져서 Where are you going? I'm going to the post office. 이게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문법 수업이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여러분. 문법 수업은 명시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Where are you going? 했을 때 미친 듯한 Where are you going은 우리 머릿속에 WH question의 formation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각인시켜 주는 거고, I'm going to the post office. 현재 진행형의 형태는 이렇게 된다는 거를 반복함으로써 머릿속에 engraving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만약에 문법 교육이 어떻게 일어납니까라고 했을 경우 문법 교육이 우리는 디덕티브가 아니라 인덕티브 룰 러닝이 주로 일어난다라고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복을 통해서 그게 머릿속에서 굳어지고 교사는 절대적으로 WH question은요, WH word 쓰고요. 그 다음에 do 동사 쓴 다음에요. 그 다음에 주어 땡기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Where are you going? Where do you live? 이거를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복 훈련 practice. 무엇을 위해서? Good habit formation. 자, 그래서 제 언어 교육에서는요, good habit, good new이자 good habit은 뭐예요? L2 rules 맞죠? old이자 여러분, old이자 bad habit은 뭐예요? L1 아이고 L1 rules예요. 나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 아시죠? 방해가 돼요. 그래서 항상 L1 룰이 어떨 때는 L1 룰이 L2 룰과 유사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New Habit Formation이 도움을 받아요. L1에 의해서 도움이 돼요. L1 룰이 자, L1 룰이 L2 룰과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상의하다. 상의하다고 적을게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면 new habit formation에 방해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 이거. 맞죠? 자, L1으로 L2를 우리 유사한 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형용사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형용사하고 명사의 관계를 볼게요. 저기 한국말에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죠. 어떻게 해요? 예쁜 아이, 큰 책상, 그 다음에 작은 핸드폰 이렇게 순서가 어떻게 돼요? Small cell phone, a small cell phone, a big desk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 와요. 영어하고 똑같죠 순서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L2 rule하고 L1 rule하고 지금 그 맥락에선 유사한 거죠?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new habit formation, L2라는 new habit formation이 도움을 받겠죠? 누구에 의해서 도움돼요? L1,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old rule에 의해서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old rule이, 그러니까 old habit이 new habit formation을 도움 준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상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yes no question 할 때 Didn't you eat lunch? 너 점심 안 먹었니? 한국어로는요. 아니요, 먹었어요. 영어로는요. 네, 먹었어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죠? Yes, no question에 부정 의문문이 있으면 영어는 계속 yes, no가 유지가 되는 반면 한국어는 그게 뒤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하는 질문 중에 Aren't you hungry? 이러면 Yes, I'm hungry. 잠깐만, 헷갈린다. Aren't you hungry? 배고프지 않니? 응, 어머 이거 왜 비슷하지? 이거 넘어가고 다른 거. Didn't you have lunch? 너 점심 안 먹었니? 라고 했을 때 네, 먹었어요. 이렇게 안 하고 아니요, 먹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No, I had lunch. 이렇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Yes, I had lunch.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Old habit이 new habit의 형성을 방해하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정의 부분에 응답.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그 오디오링골 메서드에서 믿음은 모든 것이 습관 형성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습관 형성. 습관 형성을 잘 지켜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고 습관 형성이 한 번 잘못되면 고치기 힘들다라는 거를 교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습관이 근데 우리 어덜트 학습자들의 경우 이미 머릿속에 본인의 습관이 이미 있어. 그게 뭐야? 올드 해빗이야. 그거가 있다는 걸 감안을 하고 뉴 해빗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유사한지 상이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 학습자가 새로운 습관 형성에 굉장히 용이하겠다, 용이하지 않겠다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습관된 형성, 한번 형성된 습관은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틀릴 경우 반드시 즉각적으로 수정을 해줘야 된다. 따라서 교사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당하다. 교사의 피드백이 정당하다. 정당하다. 즉 무슨 말이 왜 정당하다라는 말을 하냐면 어떤 교수법에서는 피드백을 주는 것이 알맞지 않다라고도 주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오디올링골 메서드에서는 피드백이 정당해요. 하지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할 교수법에서는 피드백이 정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거기서는. 그래서 고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일단 오디올링골 메서드에서는 교사의 피드백은 매우 정당하다. 그 이유는 뭐예요? 알맞은 습관 형성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습관 형성이 되려면 한번 형성된 습관이 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습관이 한번 들어갈 때 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따라서 교사가 틀릴 경우엔 즉각적으로 수정할수록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backward repetition drill, backward build-up drill, expansion drill 같은 거 틀리니까 바로 거기서 다시 따라하잖아요. 그게 여기 이런 거죠. 피드백을 알맞게 줘야 되고 즉각적으로 수정해야 되고 이유는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위해서. 아시겠죠?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 번 더 하면서 이제 습관 형성의 중요성, 그 오디오링골 메서드가 갖고 있는 그 behavioral psychology에서 파생된 그 습관 형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 부분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 들어갑니다. The teacher.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The teacher moves next to the second major phase of the lesson. Second major phase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앞에서 그냥 listen and repeat 했던 거랑은 또 다른 무언가가 펼쳐진다 봅니다. She continues to drill the students with language from the dialogue, but these drills require more than simple repetition. 자, more than simple repetition. 그래서 이 앞에는 뭐였다는 말이에요? More than simple repetition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앞에는 지금까지 simple repetition이었구나. 그냥 하면 따라하는 거, simple repetition drills로 수업을 했구나. 맞죠? 여기는요. 이 다음부터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오늘 수업부터 할 거는 여기서부터는 more complex 맞죠? more 굉장히 complex는 아니고 위에 거보다는 more complex한 repetition drills가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뭔지 볼게요. 그게 뭔지 같이 보자. The first drill the teacher lead 근데 드릴은 드릴이다 이 말이지. 이것도 드릴이었잖아. 그러니까 드릴이 끝난 게 아니고 드릴을 하긴 해. 근데 위에 있는 거는 just a simple. 밑에 있는 거는 more complex. 위에 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 봅시다. The first drill the teacher leads is a single slot substitution drill. 자, 여기 줄 칠게요. Single slot the substitution drill. 바꿔 끼우기입니다. 바꿔 끼우기. 근데 여기 지금 싱글 슬랫이기 때문에 뭐를 예측할 수 있어요? 싱글 슬랫이기 때문에 한 단어를 예측할 수 있죠. 한 단어. 한 단어. One word. 싱글 슬랫이라서. 슬랫이 하나 비었대요. 빈칸이 하나란 말이잖아. A single slot. One word를 바꿔 끼운 건가 봐. 읽어볼게요. In which the students will repeat a sentence from the dialogue and replace. 자, 여기요. Replace a word or phrase in the sentence with the word or phrase the teacher gives them. 아, one word일 수도 있고, one phrase일 수도 있구나. 그렇지만 빈칸하다. This word or phrase is called a cue. 자, cue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 잘 안 되시죠? 자, cue에 대해서 잠깐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The teacher begins by reciting a line from a dialogue. I'm going to the post office.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는 겁니다. I'm going to the post office라는 문장이. 이걸로 할게요. 자, 이 문장이 있는 거예요. I'm going to the post office. 문장 있어요. Following this, she shows the student a picture of a bank. 자, 뱅크 봐요. 뱅크라는 뭐가 있어요? 픽처가 나왔어요. And says the phrase, the bank. 자, 뱅크 사진을 보여주면서 교사가 자, 여러분, the bank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했어? I'm going to the post office 대신에 뱅크를 쏙 넣어서 이야기한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뭐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one word, a single slot substitution drill이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cue, 지금 cue 설명 들어가요. 누가 cue예요? 얘가 cue예요. 뱅크라는 게 cue예요. 다음, 누가 cue예요? 뱅크라는 그림이 cue고 뱅크라는 교사의 말이 cue예요. 되시죠? 되시죠? 그래서 I'm going to the post office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연습 문제는 I'm going to th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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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서 요런 상태로서 학생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 post office 들어갈 수 있고요. 뱅크 들어갈 수 있고요. 파크 호텔 들어갈 수 있고요. 폴리스 오피스 들어갈 수 있고 whatever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장소에 대한 거는 라이브러리도 해줄까? 요즘 도서관 가고 싶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우리 라이브러리 아닙니까? 라이브러리 가고 싶죠? 자, 이런 거 한 프레이즈일 수도 있고 two words네요 이거는. 그래서 한 프레이즈나 한 월드를 바꿔 낄 수 있는 거 요것이 바로 무엇이다? Substitution drill인데 single slot 빈칸이 하나라고 해서 a single slot substitution drill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해드리고, 요 부분이 바로 뭡니까? 요 부분. 요 부분. 바로 요 아이들. 우리 요 아이들. 요것들이 무엇이다? Q다. 이 말이야. Q. Q. 근데 Q도 있잖아요. 아까처럼 그림을 보여줘. 그러면 이게 뭐야? Picture Q야. 말로 해줘, 선생님이. The bank 해보세요. 하고 읽어줘요, 그거를. 어떨 때는 그림이 준비 안된 선생님들은 그걸 말로 하거든. 자, 여러분, 이번에 What about the bank? What about the park? What about the library? 이러면서 말로 해줘. 그럼 뭐야, 이게? Verbal cue예요. 됐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할수 있어요? Single slash substitution drill with picture cues. 됐죠? 말로 하는 거, 말로 이렇게 주어주는 거. Single slash substitution drill with verbal cues.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것들이 큐다 이 말이에요. 요 아이들이 큐예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나 설명 다 했죠? For her example, the students realize that they are supposed to take the cue phrase, the bank, with the teacher's supplies and put it into its proper place in the sentence. 그래서 the bank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거밖에 여기밖에 없잖아. 맞지? Going to 자리에 대신 들어가겠어. I'm 자리에 대신 들어가겠어. 맞죠? Now she gives in the first cue phrase, the drugstore. 아, 여기 나는 put bank 저기 park 했는데 있는 drugstore. Together the students respond, I'm going to the drugstore. The teacher smiles. Very good. 어머, 이거 뭐예요? 어디 갔어요? Positive feedback, reinforcement 이 말이에요. 굉장히 잘했어요 하면서 여기서 바로 어머 여러분, positive feedback이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이거 역할은 뭐다? reinforcement 강화죠. 뭐를 거기서 굉장히 잘했다고 큐를 주면 어머 나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하고 다음에 또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헤빗으로 굳어지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게 very good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 오디오링걸 메서드에서는 이게 꼭 있어요. 별. 오디오링걸 메서드에서는 이게 꼭 있어요. 이 강화가. 강화가 꼭 있고 이거는 뭐를 형성한다? 올바른 헤비 포메이션을 위한 어떤 촉진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강화, reinforcement. She exclaims. 예, 소리 질렀다잖아. 너무 좋아서. 어머, 니네 너무 잘한다. 이러면서. The teacher cues the park. 이번에 the park을 줬어요. The students chorus. I'm going to the park. 하면 또다시 very good. 이랬겠죠. 맞죠? 생각도 했지만 그랬을 거예요. Other cues she offers in turn are the cafe, the supermarket, the bus station, the football field, and the library. Each cue is accompanied by a picture as before. 네, picture cue. 적어줄까요? After the students have gone through the drill sequence three times. 세번 했대. 지겹지. 세 번이나 했대. 그러니까 무한 반복, repetition, 맞죠? practice. repeating. 아, 계속 반복하는 거야. The teacher no longer provides a spoken cue phrase. 더 이상 verbal cue는 안 준다. spoken cue. In other words, verbal cues. Instead, she simply shows the pictures one at a time, and the students repeat the entire sentence, putting the name of the place in the picture in the appropriate slot. 알맞은 자리에, in the sentence.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verbal cue하고 picture cue를 동시에 주다가 학생들이 이제 그 picture에 나온 단어를 다 외웠다 싶으면 verbal cue는 안 주고 picture cue만 준다, 이 말이에요. 됐죠? 다음. A similar procedure is followed for another sentence in the dialogue. How are you?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똑같이 한다 이 말이야. The subject pronouns he, she, they, and you are used as keywords. 이번에는 이것들이 keywords다. This substitution drill, still 아직도 substitution drill 하고 있어요. Is roughly more difficult for students since they have no change the form of the verb be to is or are depending on which subject pronoun. Which subject pronoun the teacher gives them.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있잖아
여기 I'm going to the post office, bank, park 이런 것만 이제 갖다 끼우면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Stay still이야, 다 똑같아. 근데 이번에는 How are you? 이거 한다 그랬어? 예, How are you?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practice 하고 있는 sentence잖아. 선생님이 he를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How is he? 이렇게 해야 되죠. How are he가 아니고. 이번에는요. How is she? How are they? How are you? 이렇게 이번에는 이거에 대한 sensitivity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More difficult. 조금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 왜냐하면 요 단어가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요 부분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The students are apparently familiar with the subject pronoun since the teacher is not using any pictures. 명백히 picture 안 쓰기 때문에 학생들은 subject pronoun에 굉장히 familiar 해야만 하고 instead, after going through the drill, the few times applying oral cues. 자, oral cues 아까 제가 얘기한 verbal cue하고 동일한 거예요. The teacher points to a boy in the class and the students understand they are to use the pronoun he in the sentence. 자, 이번에는 수업에서 어떤 소년을 지칭하고 걔를 가지고 한번 해봐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 he를 써야 되구나 하니까 수업에서 수업 학생들이 묻다 how is he? 이러니까 good says the teacher. 다시 한번 선생님이 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다? 아까 얘기한 여러분 이거요. Positive feedback, reinforcement. 한번더 나왔어요. She points to a girl. 이번에는 소녀를 지목을 하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waits for the class's response, then points to other students to elicit the use of they. 이번에는 they가 나오게끔 선생님이 뭔가를 지칭을 했다 이 말이에요. 됐죠? 마지막으로 the teacher increases the complexity. 이번에는 조금 더 more complex.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컴플렉스한 걸 해요. By leading the students in a multiple slot substitution drill. 이번에 하게 되는 드릴은 multiple slot. 여러분 어디 갔어요? multiple slot substitution drill이에요. 그러니까 빈칸이 두개 이상이라는 거죠? 빈칸이 두개 이상. 빈칸이 두개 이상이 바꿔 끼우기. This is essentially the same type of a drill as a single slot. 근데, however, with this drill, students must recognize what part of speech. Part of speech 한국말로 제가 해드릴게요. 품사예요, 품사. 동사, 명사 이런 거 part of speech. The key word is and where it fits into the sentence. 그러니까 단어를 이제 무작위로 두개 이상씩 주기 때문에 품사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substitution 잘할 수 있다 이 말이야. The students will still listen to only one cue from the teacher. Then they must make a decision concerning where the cue word or phrase belongs in a sentence also supplied by the teacher. 듣고 나서 이게 어디에 대입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야 된다. The teacher in this class starts off by having the students repeat the original sentence from the dialogue. I'm going to post off. 이것이 타겟이에요. 이 문장을 타겟이 이 문장을 가지고 막 바꿔 하는 연습이야. Then she gives them the cue. She. The students understand and produce. 어머, 어디 바꿔야 돼? 여기잖아. She is going to the post office. 됐죠? 그러면 I 하고 am이 날아가고 she is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지. The next cue the teacher offers is to the park. 이번에는 to the park야. 누구 자리야? 여기잖아. The students hesitate at first. 처음에는 당황했고 우물쭈물하는데. 처음엔 당하고 우물쭈물하는데 어떻게 돼요? Then they respond by correctly producing she is going to the park. 요 자리가 틀렸고 요거 바꿔 꼈다 이 말이잖아요. She continues in this manner, sometimes providing a subject pronoun, other times naming the location. 그래서 어떨 때는 subject pronoun을 substitute 하게 하고 어떨 때는 location을 substitute 하게 하면서 이 multiple slot substitution drill을 계속 해나간다. 옵션이 두 가지인 경우. 맞죠? 그 다음 무슨 드릴이야? Transformation drill. 드릴이 진짜 많죠?
변형하는 거예요. Transformation 변형한다는 뜻이잖아요. This type of drill asks students to change one type of sentence into another. 자, 하나의 문장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게 한다. An affirmative sentence into a negative or an active sentence into passiv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Affirmative라는 거는 평서문이에요. 평서문을 부정문으로 바꾸거나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그런 문장 형태 바꾸기, 문장 형태 바꾸기 연습. For example, in this class, the teacher uses a substitution drill that requires students to change a statement into yes or no question. Yes, no question 바꾸는데, the teacher offers an example. I say, she's going to the post office. You make a question by saying, Is she going to the post office?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그러니까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바꾸는 transformation drill.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예시를 보인다 이 말이죠. 샘플을 보여. The teacher models two more examples of this transformation. Then asks, does everyone understand? 예시를 두 번 들어주면서 이해를 시키고. Let's begin. They are going to the park. A bank. 이러면 are they going to the bank? They transform approximately 15 of these patterns. 한 15개 정도 하고. And then the teacher decides they are ready to move on to a question and answer drill. 이번에는 넘어가요. 15번 정도 하니까 자신감이 붙었어. 그래서 이제 Q&A 드릴로 넘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드릴의 끝은 어디인가요? 계속 가볼게요. The teacher holds up one of the pictures and she used earlier the picture of the football field and asks the class, Are you going to the football field? 이렇게 물었대요. She answers her own question, Yes, I'm going to the football field. 자, Q&A가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해요. 요거 두 개가 Q&A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선생님 혼자예요. 의문문을 묻고 자기가 대답하고 자기가 문답을 하는 거예요. She poses the next question while holding up a picture of a park. Are you going to the park? And again answers herself. Yes, I'm going to the park. 마찬가지로 Are you? And yes. 맞죠? 또 Q&A가 페어링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 혼자 하는 거예요. 자, She holds up a third picture. The one of a library. She poses a question to the class. Are you going to the library? 그리고 responding, Yes, I'm going to the library. 마찬가지로 Q&A. 맞죠? 다 yes긴 한데 어쨌건 Q&A예요. 여기서 뭐예요? Football field를 보여주니까 Yes, I'm going there. Also, picture에서 park를 보여주니까 Yes, I'm going to the park. Library 보여줬어요? Yes, I'm going to the library. Very good, the teacher says. 아, 지금 선생님이 한 게 아니고 학생들이 했네요, 여기는. 맞죠? 죄송해요. 여기, 이거는요. Next question and again answers herself. 네, 예. 자, 세 번째부터는 학생들이 했네요. 첫 번째 두 개는 선생님 혼자 한 거고, 맞죠? Q&A를. 세 번째부터는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여긴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학생들이 여기 들어왔어요. Very good 하고 나서 제가 뭐 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아까 전에 있던 positive feedback, reinforcement가 여기 또 나왔죠. 강화. The teacher says, Through her actions and examples, the students have learned that they are to answer the question following the pattern she modeled. 그녀가 방금 모델링한 그거를 따라서 그 패턴 그대로 하면 된다. The teacher drills them with this pattern for the next few minutes. Since the students can handle it, 이제 할 수 있어졌어요. She poses the question to selected individuals rapidly, one after another. The students are expected to respond very quickly without pausing. 자,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Students are expected to 뭐뭐 하길 기대된다. Respond very quickly without pausing. 쉼 없이 이거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기를 기대한다. 왜요? 습관으로 굳어졌다 이 말입니다. 반복 학습으로 그 앞에 굉장한 반복이 있었고
The teacher drills them with this pattern for the next few minutes. 몇 분 동안, 이후에 몇 분 동안 이걸 계속하다 보니까 Since the students can handle it, 이제는 다룰 수 있게 되었고 She poses the question to selected individuals rapidly, one after another. 그리고 나서 학생들 몇 명을 연습시킨 다음에 그때마다 모든 학생들은 아주 빠르게 쉼 없이 어머, 이건 이제 나의 습관이 됐어요를 보여주기를 기대됐다 이 말입니다. Happy formation. The students are able to keep up the pace. 그 속도로 모든 학생들이 이제 유지할 수가 있게 됐어요. So the teacher moves on to the next step. 다음으로 넘어가요. She again shows the class one of the pictures, a supermarket this time. She asks, Are you going to the bus station? 자, bus station 갈 거예요? 가고 있어요? 이랬어요. 근데 그림은 뭐야? 슈퍼마켓이야. 그럼 간다고 해야 돼? 가지 않는다고 해야 돼? 안 간다고 해야지. 그림이랑 맞을 때만 yes 하는 거라고 위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She again shows the class one of the pictures of the supermarket this time. She asks, Are you going to the bus station? She answers her own question. 어떻게 답해요? No, I'm going to the supermarket. 이라고 한 번 더 모델링을 해줬다 이 말이죠. 모델링. 선생님의 모델링. You modeling 여러 군데서 나오게 되죠. 아까 전에 여기 있던 이거요. 요거. 또 요거요. 이것도 모델링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계속 모델링을 많이 많이 많은 부분 보여줬어요. 여기는 모델도 했다 그러고. The students understand that they are required to look at the picture. 이번에는 그림을 보고 그거랑 맞으면 yes 간다고 대답하고 그럼 안 맞으면 no, 안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 안 간다고, 거기 안 가고 다른 데 간다고 대답해야 되고 그거를 애들이 깨쳤다 이 말이에요. Are you going to the bus station? Are you going to the bus station? The teacher asked while holding up a picture of a cafe. 그러면 no, I'm going to the cafe. The class answers. 하니까 very good 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positive feedback exclaims the teacher 하면서 positive feedback이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돼요. 뭐를 위한 거예요? Reinforcement. 성공적인 happy formation을 위한 요소라고 했어요. After posing a few more questions that she requires negative answers, the teacher produces the picture of a post office and asks, Are you going to the post office? The students hesitate a moment and then chorus, Yes, I'm going to the post office. 이번에는 yes도 알맞게 판별을 해서 할 수 있게 됐다. 하고 나서 good, commented the teacher. 마찬가지입니다. Reinforcement. She works a little longer on this question answer drill, sometimes providing her students with situations that require a negative answer, and sometimes giving encouragement to each student. 가끔씩은 encouragement도 하면서. She holds up a picture and poses question right after another, but the students seem to have no trouble keeping up with her. 완벽한 heavy formation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heavy formation의 결과야. The only time she changes the rhythm is when a student seriously mispronounces a word. 한 단어를 잘못했을 때 여러분, mispronunciation, 여기에서 실수가 발생을 했을 때, 실수. 실수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리듬이 깨졌대요. 이 페이스가, Q&A의 페이스가. When this occurs, this가 뭐야? This mispronunciation이죠. 이 mispronunciation occurs, she restates the word and works briefly with the student until, 언제까지요? Until his pronunciation is closer to her own. 어떤 학생의 발음이 자기의 모델과 똑같아질 때까지 계속 연습을 시켰다. Negative feedback. 수정을, 그냥 수정이라고 써볼게요. 수정을 주고 언제까지 알맞게, 정확하게, accurate. 즉각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유는 뭐예요? 알맞은, 정확한. Heavy formation을 위해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여기요.
틀릴 경우 올바른 습관 형성이 돼야 하고 한번 잘못 형성되면 습관은 고치기 힘들다. 틀릴 경우 반드시 즉각적으로 수정해야 되고 교사가 알맞은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의 피드백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것이 그것의 예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For the final few minutes of the class, the teacher returns to the dialogue with which she began the lesson. 처음에 한 그 다이얼로그 돌아가서 이제 끝났나 봐요. She repeats it once, then has the half of the class to her left to Bill's lines, and the half of the class to her right to Sally's. 자 그래서 반은 빌이라고 반은 셀리라고. This time there is no hesitation at all. 자, no hesitation at all. 뭐예요? 완벽한 habit formation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 students move through the dialogue briskly. They trade roles and do the same. The teacher smiles. Very good. Class dismissed.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아주 잘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쳤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또 뭐겠어요? 만족스러운 positive feedback reinforcement. The lesson ends for the day. 오늘 수업은 끝났어요. 하루 종일 들을만한 수집까지 하고 끝난 거예요. Both the teacher and students have worked hard. 굉장히 빡세게 학생도 열심히 하고 practice. 선생님도 practice를 유도하고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The students have listened to and spoken only English for the period. 자, L2만을 사용했다라는 것에 방점이 하나 있네요. L2만 사용함 수업 중에. 수업 중 사용 언어는 L2 only 됐죠? L1 사용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 하고 있는 거다. The teacher is tired from all her action. 어머 불쌍해라. 선생님이 너무 피곤해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열심히 했어. But she is pleased for she feels the lesson went well. 근데 수업이 잘 된 거는 좋아해. The students have learned the lines of the dialogue and to respond without hesitation. 계속 나오네요. Without hesitation to her cues in the drill pattern. Habit formation의 결과. 성공적. 됐죠? The lesson later in this week, the teacher will do the following.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을 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다음과 같다 이 말인데 다음이 너무 길어요. 자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experience 반을 했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앞에 반은 그냥 따라 읽는 드릴이었고 뒤에 반은 뭔가 활용을 해야 되는 드릴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repetitive and practice였고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Habit formation을 위한 것이었어요. 중간중간에 알맞은 habit formation을 위해서 미친 듯한 positive feedback, very good 한 칭찬이 있었고 틀릴 때는 negative feedback, 수정이라는 것이 correction이 있었고 그것은 실수가 발화되면 반드시 그 즉각적으로 발화할 때까지, 정확하게 할 때까지 이루어진다는 거, 그 즉각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신대요.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 1번부터 다음 페이지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